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05380이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금일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시장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매도 흐름 명확하게 좀 나와주었고요. 거기서 선물 매도 포지션이 상당히 강하게 나와주면서 지수를 하방으로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연휴를 앞두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이런 변동성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현대차가 보여주는 흐름도 체크를 해볼 거고, 자사주 처분 공시가 조금 나와줬습니다. 이 키워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번 자사주 처분 관련돼가지고 제가 뭐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조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회사가 대기업부터 이제 상장되어 있는 많은 대기업들이 자사 주식을 어떻게 보면 성과급 대신으로 많이 주는 케이스가 많아요. 현대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임금 협상이 좀 진행이 될때 주식으로 바꾸자면 주식으로 또 받을 수 있어요. 현대차도 그런 회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일부 주식을 어느 정도 처분을 해가지고 직원들 명의로 이런 식으로 챙겨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명확하게 뭐 대주주 매도 아니면 대주주 매도, 현대차의 대주주가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겁먹어야죠. 예, 겁먹어야 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정문구 회장이 뭐 정의선 회장이 대주주 매도를 했다? 그러면 겁먹어야죠. 네, 그러면 겁먹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뭐 현대모비스가 뭐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의 지분을 21%가량 가지고 있는데, 현대모비스가 매도했다. 그러면 겁먹어야지.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 정도까지 체크포인트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슈가 조금씩 더 나아졌어요. 그게 뭐냐면 현대차하고 기아하고, 8월 달에 유럽 판매, 가 조금 감소했어요. 유럽 판매량이 조금 감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의 10%를 첫 번째로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 점유율의 상승은 완성차 회사들의 주가에 가시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이슈 때문에 전체적으로 8월 달 판매량은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수치가 0.2% 정도 되는 이 수치를 무시할 수 없는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진적인 상승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뭐 현대차가 투싼이나 코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아는 뭐 시드, 니로, 스포티지 순으로 좀 많이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모델도 마찬가지로 내연기관 차의 점유율이 올라가는 건 사실 우리가 크게 의미부여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명확하게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 차의 점유율에 따라서 이제 현대차의 주가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좀 잡아줄 수 있는 상황이고, 애플카 이슈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뻥튀기가 한번 됐었죠. 뻥튀기가 많이 됐었는데 냉정하게 보면 이게 이 유동성 장세에서 이런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해서 현대차가 지금 고평가 구간은 전혀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부터 제가 다시 한번더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글로벌 완성차 기업군들과 대조해가지고 현대차는 지금 명확하게 저평가 구간입니다. 저평가가 맞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받아줬었어야 됐던 이 프리미엄을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 많은 분들이 노조 문제다, 이거 문제다, 저거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하기엔 수급의 이슈가 조금 더 큽니다. 왜 그러냐면, 이 너무나도 저평가 구간에서 메이저들이 모아왔었던 물량을 지금 가격 밸류 구간에서 이걸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 예, 메이저들이 이거 왜 팔아버릴까요? 현대차도 충분히 매력 있는 기업이 맞지만, 현대차보다 훨씬 더 매력 있는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노출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수급이 이렇게 들어가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사실 어쩔 수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완성차가 도약하는 그날, 대한민국의 차화정 시대를 다들 기억하십니까? 그때의
시기는 충분히 다시 와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파이팅 하시라는 말씀 제가 좀 드리도록 하고요. 현대차 영상 깔끔하게 이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허브인시티비 홈페이지도 한 번씩 좀 눌러와주세요. 저희가 9월달 원래 이벤트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3일간만 진행을 했고 원래 내일 마감이에요. 원래 내일 마감인데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예, 오늘까지 조기 마감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많은 사랑 감사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셨던 분들께서는 기회 잘 잡아보시고요. 그래봤자 1년에 100만원입니다. 한 달에 10만원 수준도 되지가 않아요. 저희가 VIP 라이브 방송만 일주일에 거의 5회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한번 충분히 잡아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HBTV 천서입니다. 친구 추가 아이콘 눌러주신 다음에 아이디로 추가 아이콘 한번 해주시고요. 허브경제 TV HBTV 천서입니다. 허브경제 TV로 치시면 안 되고요. HBTV 천사로 친구 추가 클릭까지 한번 해주셔야지 저희 채널 오실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영상 요 정도까지만 진행하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